여기 NOC 서류 받으러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진 한번 찍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저께 같이 만났던 친구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른 친구, 그다음에 체코 친구, 이런 친구, 여기는 또 새로운 프랑스에서 온 여행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여기 NOC 수리하러 오니까 여기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에서 NOC 수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NOC를 받았습니다. 네, 한 시간 반 만에 NOC를 받고 지금 경찰차를 타고 또 딴 데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경찰차를 탔습니다. 뭐 또 다른 데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차는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데 우리 차는 저쪽에 있는데 지금 NOC를 받고 또 딴 데 가야 된대요. 어디 가는지 어쨌든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또 어디로 갈까? 참나. NOC를 받았는데 그게 NOC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루치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NOC는 3일 내주더라고요. NOC는 발루치산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오케이. NOC. 복장을 찍고 있습니다. This is NOC. 와, 저 봐. 톡톡이 봐. 톡톡이 지금 줄 서가 있네. 완전히 뭐 비슷합니다. 인도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북투이가 대세네. NOC를 받고 또 다른 데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됩니다. NOC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단일이 오래 또 내려가야 딴 데로 가야 되나 봐. 또 가야 되는가 봐. 저 홀랜드 친구 저 로베르트가 로베르트 재밌습니다. 네. 64살인가 그런데 오 받았고 하여튼 또 이동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서류를 하러 갑니다.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체인지 했는데 경찰이 체인지 돼서 체인지하고 또 갑니다. 따라가는 건데 얘네들 구역 정확하게 지키는 거 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키타 와서도 몇 번을 바꿨잖아. 그 시내에 그러니까, 와서도 시내도 구역이 딱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거 바꾸고 있다. 하여튼 뭐 따라가 봅니다. 얘 뭐 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복잡해. 지금 이곳은 다른 사무실입니다. 다른 사무실에 와서 어떤 것을 체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NOC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서류를 발급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경찰서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NOC 서류를 받고 다시 또 여기 경찰서로 와서 또 뭐 등록을 했다 그지? NOC를 등록한 거지? NOC를 등록하고 또 에스코드 차를 기다려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우리 저 네덜란드 독일차 저기가 아주 호텔의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호텔까지 가서 그 차를 픽업해 가지고 이제 여기 주 경계선까지 여기 발치스탄 주가 거의 그 3분의 1 이상 차지하더라고. 파키스탄에 굉장히 큰 주입니다. 제일 큰 주입니다. 그래서 그 파키스탄 주는 이게 모든 외국 차량이 에스코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발루치스탄 주 경계까지 에스코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롭다고 합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뭐가 진짜 지루합니다. 여기는 뭐 모든 게 막 서류 기다림 에스코트까지 어쨌든 여기는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도 찾고 심카드도 해야 되는데 뭐 심카드고 뭐고 다 치우고 그냥 가야 할 것 같아. 얼른 가서 호텔에서 쉬어야 될 것 같아. 호텔 인터넷으로 쓰고 그지? 쓰고 내일 가서 그냥 돈 찾고 수도 가서 우리가 200달러 잘 바꿨다. 100달러 바꿨으면 또 모자랄 뻔했네. 모자라가 또 힘들 텐데 이제
자전거, 오토바이, 툭툭이, 차 막 섞여가지고 막 옆에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신경이 바짝 쓰입니다. 쉽지 않네. 날은 덥지. 네. 에어컨을 4단 켜도 소용도 없지. 네. 저 독일 차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로 에스코트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경찰이, 무장 경찰이. 너무 열악한데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차가 안 되는지. 차가 안 되나 봐. 네. 오토바이로 에스코트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뚝뚝이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막 뒤바뀌어 섞여가지고 참 이게 쉽지 않아. 복잡합니다. 이거 놀이지 않고 맨날 생각해야겠다. 거기 갈 때마다 이제 너무 높다. 한 2, 3m면 딱 좋은데. 그리고 여기 또 얘가 또 있네. 또 뭐 짜자고 또 얘기 또 썼냐. 또 바꾸는가 보다. 경찰하고 또 바꾸는가 봐. 진짜.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말을 합니다. 아주 좋다. 우리나라 파키스탄 여기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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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한국에 좋아요. 한국 좋아요? 많이 좋아요. 내가 여기 갔다 오면 신가 있어요. 다시 한국에 가요. 한국 가요? 그냥야지. 와, 한국 돈 많이 벌어보겠네. 많이 벌었네요. 네, 좋아. 네,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오케이. 아이고, 한국에 5년 갔다 왔대. 한국 5년 갔다 오고 지금 저 하다가 좀 있으면 또 한국 다시 간대. 돈 벌러? 한국 좋아요, 좋아요. 돈 많이 벌었겠네. 돈 많이 벌었어요. 오, 근데 왜 그것도 경찰을 하고 있어? 경찰보다 한국 그게 낫지. 오래 못 있으니까 아마 그거 한 것 같아. 또 온 것 같아. 그래서 또 가려고 한다. 아, 5년밖에 비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있다가 갔다가 온대. 5년 있다 온대. 한국말로 하네. 말을 해 잘? 한국 이렇게 보통 그 한국 왜 은우랑이 하는 거 있잖아. 한국 좋아요. 한국 좋아요 그래? 사장님 나빠요 이거 처럼. 그래? 아이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또 일하러 온 사람을 만났네요. 여기는 흔하지는 않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쉽지 않은데.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많았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근데 파키스탄도 있긴 있었어, 그지? 이야, 대단하네. 앉아 있을래, 앉아 있고 나중에 여기 차 온대. 차가 와서 또 리드를 할 모양이야. 기름도 없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돼. 지금 여기는 또 교대하는가 봐. 여기 차를 세웠습니다. 네, 저기 프랑스. 여기가 돈 찾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ATM 여기 왔습니다. 여기 좀 돈 찾으려고. 우리가 몇 군데가 안 됐는데 지금 여기만 되나 봐. 여기 찍어놔야겠다. I think you go the wrong direction. 얼마 찾아야 되노? 여기 한도가 있을 거야. 근데 한 50만 원만 찾아보자. 50만? 이 5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네 그러면 이제. 10만. 10만? 그래. 에이템에서 이제 돈을 찾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배송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제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막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외국 카드는 전부 안 됐습니다. 이란도 안 되고 체코도 안 되고 독일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됐습니다. 저게 문제가 있네. HBL이지. HBL 은행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위에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다 된다고 써있고 부착이 붙었거든. 그래요. 외국인 카드 된다 이거잖아. 근데 안 됐어. 뭔가 이게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해봐야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나중에 실천을 해봐야 알고 모든 게 뭐 이렇게 뜻대로 말대로 안 됩니다. 한 번만 되는 것도 없고. 복잡합니다. 복잡한 데를 갔다가 경찰하고 또 따라가야 되니 앞에 에스코트하는 경찰 따라가야 됩니다. 주 경계선까지 5cm다. 닫혔다. 닫혔어. 이야. 야.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거야. 대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아 오케이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사진 찍자고. 사진 찍. 알라 사. 아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왔어. 어 간다. 오케이 굿바이 굿바이. 또 다시 지금 세 번 네 번째 바뀐 거야. 또 체인지 하고 또 갑니다. 아 체인지 많이 합니다. 짧게 짧게 체인지합니다. 자기 구역이 짧은가 봐. 이 여기 보세요. 트럭 또 여기 사람들. 야 여기 막, 다들 그냥 신기해가지고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는데. 나 원숭이? 어? 이야 트럭 여기 버스 진짜 참 복잡하고. 얘네들은 백밀러도 없어. 룸밀러, 백밀러가 오토바이에. 스쿼드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58km 오는데. 이제 오토바이에서 또 차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18km 오는데 다섯 번째 바뀐 겁니다. 차가 완전히 너무하다. 못 벗어나 지금 여기서 쾌타를 우리가. 야, 이 경찰대학입니다. 폴리스 트레이닝 칼리지. 와, 아, 참.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데 내 캐타는 여행 못 하니 그러면 캐타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더라 아이가 경찰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험하다고. 여기는 여행할 때는 아닙니다. 빨리 와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기 캐타에서 기름을 넣는데 디젤 기준으로 1리터에 한 200에서 205 정도 받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to? 아 이슬라마바드. Yes, yes. Man. Yeah? One man. No, my husband. Yes. Wife. My husban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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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지금 한 1리터에 한 그러면 205 여긴 받았는데 200에서 205 받는 것 같아요 루피. 그러면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합니다. 1,016원 나왔네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기름값이. 1,400원이 아니라 1,000원 정도 안 해. 그러니까 기름값이. 1,000원 정도. 보통. 사고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짜부러졌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졌는가 봐. 떨어졌어. 굴러 떨어진 거 지금 크레인으로 올린 거야. 여기는 사고도 좀 많이 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이 따라간다고 이러지만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운전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끼리만 가면 이렇게 무리 안 하죠, 그지? 근데 여기는 완전히 사람들이 무리해가지고 조금만 텀만 나오면 막 파고들고 추월하고 이러니. 이렇게 저게 잘못 만나면 하나 날라가지. 어우 저 위에 사람들 타고 가는 거 보세요. 버스 위에 사람들이 저를 얹혀갑니다. 이야 저게 시외 버스 같은데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위에 얹혀간다 그지? 근데 버스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도대체? 자두팔로 막 왔습니다. 자두사라고 막. 자 지금 시크주가 살 때로 가서 집에서? 그러던 지금 얼마냐 물어볼까? 얼마가 물어봐. 다시 물어봐. 지금 아직도 캐타를 못 벗어났고요. 좀 아직 경계선까지 못 간 것 같고 또 여섯 번째 경찰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경찰을 바뀌고 여기서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경찰을 호위를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지형이 조금 아주 절벽이고 좀 산악지역이다. 산악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인가요? 좀 앞에 좀 차 때문에 밀려있네. 많이 못 가네. 유조차 때문에. 유조차 때문에. 자두 이런 걸 자두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런 걸 네 봉지에 천원 200루피 천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 배우고 벌써 두 봉지 지금 물에 대충 씻어서 먹었습니다. 시간도 뭐 안 주고 지금 아침 11시에 나간 게 지금 5시가 돼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죠. 각자 알아서 막 먹고 가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은 애가 아침도 안 먹어서 배고프다 계속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점심도 지금 못 먹고 있지. 무슨 이건 하드 트레이닝도 아니고. 쾌타에서 이슬라마바드를 찍으니까
저 위에 북쪽에 북쪽으로 가는 길이 가깝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갑니다.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 발루치스탄 주 외곽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는 경찰이 지금 우리를 하고 우리를 데려다 주기 때문에 호텔에서 뭐 슈퍼 가는 것도 안 됐고 호텔에서 밑에 그 뭐 저기 본차 들어가는 것도 안 됐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 저 뭐 먹을 거를 갖다가 호텔 직원이 우리가 부탁해가 사주고 이랬습니다.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경찰이 있어야 된대요. 여기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안 보이는데 아마 위험지역이라고 특히 외국인은 위험지역이라고 그런 사건이 하나만 생기면 여기 크게 국제 이슈가 돼버리고 타격이 굉장히 심하잖아, 그치? 이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이렇게 타격이 굉장히 심하거든. 특히 뭐 관광업은 누구 한 사람 그래도 했다 하면 누가 확 줄어버리지 또. 안 그래도 지금 여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위험하다고 안 옵니다. 실제로 조금 그런 또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무장경찰이 계속 이렇게 지금 대동하고 호위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 발루치스탄은. 여기 벗어나야 우리가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북쪽 길은 조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좀 둘러가는 남쪽 길로 우리를 지금 에스코트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왜 이리 가나 왜 이리 가나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 같아요. 아이고 진짜 이거는 뭐 여행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 고행이다 이거는. 너무 괴롭다. 괴롭다 진짜. 처음에는 뭐야 무장경찰이 앞에서 에스코트 해주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우리가 체험해보네 하고 막 이랬는데 아 그 잠깐이야 그거는. 뭐 지금 뭐 합계로 따지면 30번쯤 체인지 됐지 그지? 그렇지. 이 체인지 될 때마다 시간이 지체되고 또 바로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야. 신분 또 검사합니다. 여권 보자. 비자 또, 보자. 비자 보자. 또 사진 또 다 찍습니다. 차 자동차 사람 사진 다 찍잖아. 그러니까. 여권도 그래서, 다 찍고. 그래서 만약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한다면 딱 누가 하나 처음에 만들어가 그걸 인수인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참 진짜 이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 친구 말 맞다나 저 홀란드 로베르트 말 맞다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절대 효율적으로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거 없애면 인원수 줄여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 그게 없어지잖아. 그치? 직업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옛날 걸 그대로 고소해가지고 위험이 좀 적어도 막 그냥 고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잖아 이게. 이게 안 그러면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긴 진짜 경찰하고 군인이 너무 많아. 총 들고 있는 경찰이 대다수야 정말. 그러니까. 다 경찰이고 다 군인이고 총 들고 있는. 이야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 여기는 몇 명 안 탔네. 그게 근데. 예, 사람들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봉고차 위에.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발루치스탄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발루치족이 사는 땅. 무슨 탄 하잖아요. 스탄, 여기 스탄, 스탄 하잖아. 땅이잖아. 땅. 그러니까 발루치족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 천만 명 된다 하더라고. 천만 명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렇게 흩어져 삽니다. 근데 천만 명 같으면 상당하거든요. 그 천만 명이 작은 인구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독립해서 나라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허용 안 하죠. 여기 파키스탄도 허용 안 하고, 이란도 허용 안 하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서 이제 무장, 독립투쟁 비슷하게 이런 단체들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여기가 발루치스탄 여기가 지금 삭막하잖아 그지. 다 이런 땅이니까 저쪽에는 또 산도 아니고 순전히 뭐야 사막지역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지하자원이 좀 많이 난데 지하자원이 많이 나고 개수도 좀 난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독립을 안 시켜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무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테러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아, 이 정부군하고 특히 파키스탄 쪽에 그게 많아. 땅이 파키스탄이 대부분이니까 발루치스탄이라는 그 땅이.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군하고 이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뭐야 총격전도 막 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파키스탄 경찰들도 상당히 죽고 폭탄 테러 해가지고 또 일반 뭐 사람들도 죽고 이러니까 여기가 위험 지역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발루치스탄은 아주 삼엄합니다. 더구나 외국인은 그냥 이 무장 경찰에 호위 없으면 움직일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슈퍼도 못 가요. 네, 아주 그냥 자유가 없습니다. 네. 더구나 어제하고 그저께는 그거 있잖아, 그 무하람. 무하람 축제기 했잖아. 아예 못 나오게 하더라고. 뭐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그냥 쉬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차에 갔다 온다고 잠시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기간 저녁이 되면 또 사람들이 시원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위험한 지역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경계선까지 소 죽은 거 봐. 와. 근데 소가 죽으면 저렇게 나 죽는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소 많이 이런 걸 몇 마리나 봤는데 어디서 그런 건가 애들? 먹을 게 없어진 건 아니겠죠? 그렇게 그냥 둡니다. 죽으면 빨리 가져가서 어떻게 도살 처분하고 이런 게 없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어가지고 길가에 죽은 소의 시체가 벌써 몇 번째 봤죠? 지금 세 번째 그래서 이게 발루치스탄을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여행하실 분은 반드시 발루치스탄 지역을 넘어와야 되거든요. 안 지나갈 수가 없지, 그지?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인이 차를 가지고 넘어온 기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망설였거든요. 여기가 뭐 다쳤다고 계속하고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다쳤다고 해서 계속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계속 국경이 닫혔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로 알아봤잖아. 파키스탄 여행사에다가 여행사에 알아보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결국은 뭐 닫힐 이유가 없다 하더라고. 그리고 외국 사이트에 외국의 이게 여행자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막 찾았습니다. 찾아서 오래 정보도 아니고 한 2년 된 정보에 이걸 보면서 감을 잡고 또 그 사람들 여행사 이야기를 듣고 아 가능하네 가보자 이래서 왔거든요. 와봤는데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뭐 충분합니다. 무장 경찰이 호위하니까 조금 처음에는 약간 뭐라나 쫄리더라고. 이게 긴장했지. 한 4명 정도가 총을 들고 앞에서 이렇게 호위를 해주니까 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이 많이 생겨나.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많이 생기고 했으면 아마 그게 막 보도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안 왔겠죠. 근데 옛날에 생겼어요. 옛날에 경찰들도 되게 여유가 많아. 다 웃어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되게 여유롭잖아. 그러니까. 이게 긴장되거나 그러면 웃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근데 다 웃어 그냥. 몇 년 전에 뭐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경찰서 습격하고 이랬는데 한 대낮에 뭐 이렇게 또 관광객을 습격하는 일은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광객 석기협은 그 나라 그하고도 뭐야 아주 그냥 그게 반대적이 돼버리잖아. 그 사람들 원하는 게 아니지. 여기는 강입니다. 강도 있습니다. 여기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꽉 실었네. 짐을 꽉 실었습니다. 지퍼 길이 좁네. 어우 좀 목욕한다. 그래 물놀이 하잖아. 우리도 하면 좋지. 물놀이 하고 여기 제법 사람들이 많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으니까 뭐지. 물놀이도 못하네. 여기 또 대란 같아. 여기 또 인수인계네. 여기서 또 인수인계야? 저 앞에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9번째 이제? 9번째야. 와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살람 말이쿠. 와, 이 경찰들 많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가족들, 노는 가족들도 있고, 여기 다리 공사하는데, 다리 공사하는데, 이 밑에 지금 이렇게. 와, 밖엔 덥네. 와, 진짜 덥다. 밖엔 더워. 덥다, 뜨거워. 물이 그런데 약간 뿌옇다, 그지? 석회 물 같은데, 석회? 와, 이제 산바라. 산세가 궁금합니다. 이거 뭐 도란 떨어지면 이거 납작하게 눌리겠는데. 저기는 두 대가 지금 잘 못 비키는 모양이다. 그러게. 차가 기울어져가지고. 오, 저 차 너무 크다, 근데. 두 대가 다 큰 트럭이. 저 두 독일 차도 잘 붙어야겠다, 앞으로.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위가 나와서 차 망가지겠는데, 잘못하면. 차가 이렇게 막혔습니다. 차가 왜 막혔나 하니까 저쪽에 저 큰 트럭 두 대가 교행을 못 해가지고 집 실은 트럭이 이렇게 옆으로 막 튀어나오니까 교행을 못 해가지고 막혔습니다. 터널 들어갑니다. 작지만은 터널도 있습니다. 자연 터널이요, 완전. 와, 산 금하다, 그죠? 산이 험합니다. 이야, 저거는 떨어지면 진짜. 제법 많다, 여기도. 저 강이고. 물이 제법 많이 흐르. 이거는 바위 봐봐. 와, 파가지고 쑥 들어갔다. 지금 케타에서 127km 왔는데 총 10번째 교체했어요. 교체가. 그리고 경찰은 지금 몇 번째 건물인지 모르겠네. 경찰은 내가 세지도 않았는데 경찰 교체만 10번째에 125km 오는데 세상에 아직도 안 갔어. 근데 다 여기에 차를 대고 억지로 차를 대게 했습니다. 경찰 차를 우리가 여기 그냥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저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식이 나왔습니다. 당신보다 먹어보고 이거 마음에 이거 아니, 안 들면 당신이 이거 먹다 마음에 안 들면 저도 한 개 드실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많이 믿게 나왔는데 아무튼 에스코트가 끝난 줄 알았더만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차가 막 달리길래 에스코트 없이 아 끝났나 했더만은 그러게 아직 뒤에, 끝난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뒤에 또 따라와서 지금 에스코트를 했습니다. 참 뭐가 아직 그래 지금 여기 주 경계선은 멀었거든. 멀은데 여기서는 왜 또 이래가 있노. 아, 지금 요게 손가락 가리키는 게 주 경계선인데 여기서 네. 지금 한 20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풀이래요. 이제 종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가라고 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아이고 다행이다. 너무 피곤하다 진짜. 지금 몇 시간째냐.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야단인다. 경찰 잡아가 안 보내주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에스코트 하는 경찰은 끝났다고 했는데 얘들이 또 여기 초소에서 안 보내주고 영어도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항의 중입니다. 에스코트 보드 투 보드 에스코트. How far is border? How far is border? Maybe 한 20 km. 20. Yes. That's no dangerous. We are also there. Yeah. 아니 에스코트 한 경찰은 이제부터 너는 자유로하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막고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란 여성분하고 독일 여성 독일 남자하고 체코 남자하고 다 지금 같이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쳤나봐 미쳤나봐 지금 시간이 11시거든요 벌써 9시간을 넘게 운전을 했는데 못 가게 한다니 여기서 길가에서 길바닥에서 잘 팔아야 지금 잘 파네 우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항의 끝에 다시 에스코트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들 항의를 하니까 얘들이 이제 아니 커버리네 그치 열받았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따라갔어 이란 여자 지금 열받았어 많이 이란 여자도 그렇고 저기 독일차 가버렸어 독일차 가버렸어? 앞에 어머 확 가버렸어 우린 너 따라가지 진짜 이게 뭐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면 에스코트만 정확하게 또 해주면 되지 NOC라는 서류가 우리가 처음에는 파키스탄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허가서 비슷한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발급받고 보니까 3일짜리 발루치스탄 지역 여행 허가서입니다 3일 해줍니다 3일 통과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정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이제 요 조금 한 20km 남았는데 20km만 더 가면 발루치스탄 주 이제 벗어나거든 벗어나는데 이때까지 오면서 NOC 보자는 소리를 갖다가 아무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서류가 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3시간씩이나 왜 기다려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까지 다 끌고 가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받고 또 경찰차로 차인들까지 좀 와서 또 다시 저 에스코트 해가지고 인계 해가지고 지금 차에 18번을 14번 났지 그지? 14번 교체했어 경찰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또 돌아가는 이 호송차가 이제 프리다 가도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려니까 얘들이 앞에서 또 초소를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잖아 뭐 엉뚱소리를 자꾸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상관한테 막 전화를 해보고 참 무슨 이 규정이 그래가지고 앞에 위험해서 안 된대 위험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위험하면 너가 에스코트 해라 지금 여태까지 에스코트 해왔으니까 네가 에스코트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험하면 에스코트 해주고 보내야지 위험한데 못 간다 하면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영어가 안 통하니까 몇 명이 둘러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영어 안 통하니까 뭐 말이 안 돼 계속 자꾸 전화지만 해야 되니까 지금 저 네덜란드 로베르트는 하드만 차에 확 가드만 차 몰고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여자도 화가 대기 나가지고 먼저 가버렸어요 에스코트 사 필요 없이 우리만 지금 비엔나무가 에스코트 차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발루치스탄 주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거까지는 에스코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벗어나면 자유라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제일 또 가까운 호텔에 한번 가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닌가봐. 여기 맞네 여기. 맞지. 맞다. 여기가 경계 지역입니다. 근데 저기 더 어디가? 그러니까. 저기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여기 가겠다. 간다 하면 되나? 우리 간다 하면 되겠지? 오케이, 위고. 위고, 고. 위고. Yes, we can go. Our area ends here. Yeah, we free. We are free. Yeah, free, free. Yeah, you okay? We can go. Sorry for a little bit trouble there. Okay. For the confusion. Okay. And this road will lead to Yusaka. Okay. Thank you. Bye. 아이고 참 어렵다. 발루치스탄 주를 넘어서 이제 경찰들이 호위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소리 하네. 아 이렇게 차 세대가 이제 주 경계를 넘었습니다. 주 경계를 넘어가 이제는 이제 프리입니다. 네. You are free.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Oh, very nice photo from very nice. 마지막
예. 오케이. 나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요 go to more. Yes. Okay. They are going to hotel. Okay. We near the hotel. Hotel. Yes. Maybe we can change our dollars. Yes. After that, we decided about the castle. Okay. Okay. Here. Here. Goodbye. Okay. We will go to hotel to change our money. After that, we say goodbye. Okay. Hotel에서 돈 좀 바꿔서 들어가는데. Then when we are in the hotel, you have to book. So we are following you. You know where the hotel is? Oh, hotel. You know where is it? No. I don't know, but only map. On the map, okay. Yeah. So we are following you. Yeah, we need a check. Yes, check and good or no photo. You want to lead that? Okay. Yes. Only 12 kilometers. You will go to hotel too? 12 kilometers. She hit me.